One, two, three, and. (목소리) 안녕하세요. 블로터 테크포럼 도한구 기자입니다. 아, 이게 4월 춥네요, 여전히. 근데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고 전문가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메모리 컴퓨팅 쪽입니다. 아, 이것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RT베이스의 김동규 실장님,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입니다. 네. 아, 요즘 인메모리 얘기가 이것저것 IT 쪽에 뭐 예. 스토리지 쪽에도 나오고 뭐 DB는 옛날부터 나왔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이것 쪽도 예. 많이 나와서 도대체 인메모리가 뭐냐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인메모리 이게 예. 그 가트너에서 작년도에 이제 예. 10대 IT 트렌드로 예. 예, 나왔고요. 나왔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난리인가. 아, 그렇죠. 제가 10몇 년을 넘게 보시죠. 그렇죠. 저희가 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메모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네.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고 기술을 네. 발전시키고 있죠. 인메모리라는 게 사실은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컨셉인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디스크에 저장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메모리에 올라가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대단히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아, 하드디스크에 네. 저장되지 네. 않고 네.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만들어낸 네. 하이닉스 같은 데서 만드는 그 네. 메모리 그런 쪽을 응용한 그런 데 네. 저장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그 DRAM의 생산량하고 그다음에 SSD 생산량이 있는데 SSD가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예, 플래시. 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이 초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환경들이 이제 모바일화되고 그다음에 개인이 이제 단말기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각 단말기나 여러 주체들에서 계속 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느 정도 빨라요? HDD에 비해서? 일단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49년. 네? 49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심플하게 다나와에서 이제 메모리하고 가격들 네, SSD 하고 그다음에 하드디스크를 네. 일단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SSD에서는 리드라이트 속도가 그러니까 리드가 한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는 300메가 퍼 바이트 세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디스크를 봤더니 디스크는 최대가 2기가 300이고 평균치로 봤을 때는 100메가 세컨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SSD하고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인 SSD와 일반 하드디스크를 비교했을 때 5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메모리 같은 이제 디스크, 그러니까 SSD하고 메모리이긴 하지만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반 메모리하고 디스크를 봤었을 때는 한 10배 이상 정도 보통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요즘 이런 게 많이 적용이 됐었어요, 그동안에? 네. 사례를 만약에 알려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여러 군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었는데 사실 현재 그 얘기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자체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 이제 그 통신사 개인별로 해서 가동하지 않습니까? 보면 통신사에서 오게 되면 되게 다양한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뭐 S통신사에서는 여러 가지 그 나이별로 해서 뭐 멤버십이 해서 다양한 요금 체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금을 쓸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떤 요금대에서 어떻게 빌링이 되고 있는가를 사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분야에서도 이미 사용이 이미 되고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증권사에서 다시 시세 분석 그러니까 매매가 체결되면 그 매매 가격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을 디스크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다시 불러들이기에는 사실 속도가 너무 빨리 그렇죠.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돈이 왜냐면 이게 보면 10원 올라가고 100원 올라가는 게 사실은 금전적으로 사실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었고 제조 공장에서도 사실 보게 되면 그 어떤 그 공장에서는 어떤 그 제품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에서 예를 들어서 수요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어떤 게 뭐지 뭐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다 안 한다 계속 판별이 되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나온 걸 가지고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다시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산업 여러 군데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네. 이쪽은 99년부터 해오셨으니까 네. 근데 특히나 요즘 더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내부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아, 우리 시대가 왔구나. 이게 일단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또 조세 또 해오잖아겠습니까? 제가 이제 94년에 PC를 하나 샀습니다. 아, PC를 하나 샀는데 그때 486 컴퓨터인가 그랬었고 그 이제 CPU 속도가 100MHz에 아마 그게 8MB 메모리인지 아니면 16기가인지 정확히가 안 납니다. 윈도우가 나오기 전이네요. 그렇죠. 얘는 도스 6버전인가 7버전 나왔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디스크 250MB였는데 제가 요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아이맥 27인치 이 스펙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 올인원. 올인원 되는 걸 봤는데 일단 CPU 속도가 1.7기가헤르츠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게 쿼드코어입니다. 쿼드코어면 합치게 되면 이게 4.몇 기가 정도 될 텐데 클러 속도로 따지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한 40배 이상 빠른 상태인 거고요. 메모리는 그때 예를 들어서 4MB였다고 치면 지금 기본 장착이 4GB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게 되면 1000배 이상 확장이 되고 디스크도 사실은 또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486 컴퓨터를 제가 그때 당시에 170만원이나 돈을 주고 샀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도 지금 보니까 한 170만원 정도 사더라고요. 아, 가격은 안 바뀌고. 가격은 거네요. 가격은 사실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그 컴퓨터 머신의 그 파워는 40배 이상 100배 아니면 1000배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있는 거죠. 아. 사실 인메모리 컴퓨터가 주목받았던 것은 이유 뭐냐면 과거에는 사실 코스트들이 많이 발생됐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디스크에밖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아, 옛날 메모리 가격이 되게 비쌌군요. 엄청 비쌌었죠. 그 사실은 그 옛날에는 그 빌게이츠가 도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64비트로 처음에 디자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메인 메모리의 크기를. 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런 거 이상으로 사실은 뭐 필요할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640K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 사실은 이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뭐 어떤 집적도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많이 싸지게 됨에 따라서 일단 장비들이 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뭐라고요? 되게 컴퓨터 개인적인 컴퓨터의 파워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메모리 이런 과거에는 디스크에서 저장을 해야 됐던 것들이 메모리 올려서도 컴퓨팅이 이제 가능하게 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동안에는 이쪽에서 보면은 그동안은 RDBMS 위주로 일단 DB 쪽으로도 많이 쓰셨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같은 회사도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더 많이 주목받는다. 네네. 이제 진짜 빠른 처리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네. 뭐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어요. 예. 아, 그 지금 이제 시장들이 더 시장이 사실은 이제 되게 이제 부밍업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의 요구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요구들이 아까 전에 그 기존의 디스크에 저장했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사실은 실시간이라고 말은 했었었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되고 메모리 가격이 싸짐에 따라서 데이터를 메모리 다 올려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에서 버스 정보장이 쭉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버스들이 수천 대가 막 수만 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은 서울시도 그렇고 아니면 경기도를 보게 되면 이 버스가 몇 분 뒤에 올 겁니다라고 이제 예측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 사람도 없다가 나 혼자 타나 보다 할 때는 그거 보고부터 다 나타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아놨는데.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데이터들은 이 버스가 운행되는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어디 가고 있는 게 지금 다 위치 파악도 되고. 위치 파악도 되고 하고 있어서 사실 언제 도착할지도 예측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버스가 언제 올 건, 그러니까 그래서 A라는 스테이션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은 이 버스가 언제 도착할 건지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 이 버스가 현 위치에 언제 뭐가 있었다가 사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들이 계속 스트림 뭐 이렇게 계속 생성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순간
현재 내가 그 이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에 대한 순간, 그리고 이 버스가 뭐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순간에 대한 정보들이 중요한 거지, 이 데이터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인메모리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워낙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분석을 해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메모리에서 뽑아서, 빨리빨리 뽑고, 필요없는 데이터는 버리고. 아, 버스 왔는데, 이제, 옛날 거 쓰면 버스 왔는데, 떠나는데, 네. 아이고, 이런 스타일이. 지금은 이게 있으니까, 바로바로 몇 분 후에? 예, 네, 맞습니다. 예측도 가능하고. 예, 네, 맞습니다. 아. 또 한 가지 얘기를 들면은, 이 현재의 그 흐름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디스크, 그러니까, 뭐, DBMS로서 이제 저장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의 흐름들은 뭐냐면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분석하고 이걸 또 마케팅 정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뭐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갔다. 네. 현대 백화점을 갔는데 그 현대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H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치게 되면 고객이 20만 원 정도 썼는데 회색점을 쓰는 이 사람이 만 원을 더 쓰는 게 회사의 베너핏이 더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렇죠. 하게 되는데 계속 카드 긁었어요. 29만 원을 딱 했는데 발생한 그 천호동 현대에서 발생했던 그 순간 이 사람한테 조금 더 돈을 쓰게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벤트를 바로 와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사람한테 메시지 가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만 원만 더 쓰시면 뭐 5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고객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정보를 봤지만 얼마 안 되는 내가 그 생기는 베너핏이 더 크네? 라고 해서 사실은 그걸 이제 더 마케팅적으로 이제 구매를 더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가능한 것 자체가 데이터를 기존에 있던 그 디스크나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순간부터 활용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거고 더 많은 곳에서 더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즘 할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새로운 무기도 한번 조만간 선보인다고. 네, 이번 달 이제 중순쯤에 저희 회사에서는 RTBS 제타라는 이제 그 버전 6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한 40% 이상 빨라진 데이터베이스를 나오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그러니까 어떤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분석해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이제 CEP라고 하는데. 예, 요즘 스트리밍. 네, 맞습니다. 예, 데이터 스트리밍. 재밌더라고요. 출연할 때. 예. 이 전화음에서 위주로 할 때. 예.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을 잡았을 때. 예. 항공만 움직이는데 네. 전투기들하고 레이더 막 쏘는 것 같고 정보 빨리빨리 분석해야 되는데 네. 언제 갔다 오냐 들어오는 네. 순간부터 읽어내야 된다. 네. 참 독특했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CEP라고 해서 그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조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주는 그런 인메모리 기술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좀 저희가 좀 다양한 하고 좀 바쁜 그런 활동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요거는 준비했는데 안 물어봤다. 네. 요거 꼭 얘기하고 가시고 싶다. 예. 이런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메모리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갑자기 이렇게 뜨고 있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사실 이제 주목을 더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면은 디스크는 다 없어질 수도 있다. 현존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메모리 위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10년 뒤를 봤었을 때, 인메모리에 대한 최적화된 기술, 그리고 더 빠른 성능과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쯤이 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계속 꿈꿔왔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IBM 오라클을 넣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기대해야겠네요. 보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했는데,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경쟁하는 업체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SK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게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 유리한 겁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건 뭐 그냥 상관 없나요? 그분들하고 좀 뭐 이렇게 긴밀히 협력하거나 뭐 이런. 그 작년도에 나온 이제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 기술들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만 계속해서 쓰는데 앞으로 융복합 시대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술로만 그러니까 사실 세계 시장을 뭐 이제 선점한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뭐 삼성하고 아니면 하이닉스 이런 데서 더 빠른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 융합이 됐었을 때 사실은 한국에 더 많은 더 큰 베너핏과 또 세계 제패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오늘 또 뭐 인메모리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어떻게 머리 쏙쏙 들어가셨나요? 네, 모르시면 한번 시장님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그럼 또 다음 주제로 다음 달에 또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